부상을 당한 그날 밤. 아버지, 일어나면 아버지랑 사랑이랑 놀자. 근데 놀고 싶은데 그 실은 나가야 되잖아. 내일? 내일 이제 축제야, 사라. 진짜로 얘기해. 진짜로 얘기해야 돼. 아버지도 이기고 싶은데 아버지 다리 아프잖아. 봐봐, 만져봐봐. 태핑하고 있지? 응. 축제 나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안 나가는 거 같고. 엄마. 아시다 사파파서 오마트리 때 갖다 놔둘다며자. 나게 아시다 야루가 야라나이까 도치가 이도. 엄마. 안 돼 생각해요. 그래도 아빠가 마지막 결정하면 좋겠어요. 사람 안 돼? 엄마도 안 돼요. 사람이랑 엄마는 안 돼? 다치면 힘들잖아. 다치면 또 힘들긴 힘들지만 지금 아버지도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말까. 내일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려고. 아이고, 고마워. 이거 고마워, 너무 고마워. 솔직히 아프긴 아픈데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좋겠다. 자기 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면 좋나,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어떻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는 많이 하면서 잤어요. 그래도 몸이랑 그게 마음이랑 틀려서 시합 나가는 날이 결정하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안고 잠자리에 든 추아빠. 부상의 아픔보다 경기에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걱정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상태가 호전되길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경경 5분 되지 않으면 하는 겁니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간이?